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회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시편 81편과 82편입니다. 81편이죠. 먼저 아삽의 시, 성가대 주의제를 따라 깃딘이란 곡조에 맞춰 부른 노래. 우리 힘이 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하고 야곱의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라. 북을 치고 수금과 비파로 아름답게 연주하며 노래하라. 초하루와 보름과 명절에 나팔을 불어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법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그가 이집트를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법을 주셨으니 거기서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내가 네 어깨에 짐을 벗기고 고된 네 일손을 놓게 하였다. 네가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기에 내가 너를 구출하였고 뇌성이 울리는 가운데서 너에게 응답하였으며 무리바 물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내 백성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희 가운데 우상을 두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주겠다. 그러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고집대로 내버려 두어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만일 내 백성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이 나에게 순종한다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내 손을 들어 그들의 대적을 칠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앞에서 굽실거려도 그들의 형벌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산골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시편 82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 하늘의 법정을 베풀고 재판관들을 심판하신다. 너희가 언제까지 부정한 재판을 하며 언제까지 악인을 두둥할 작정이냐. 너희는 가난한 자와 고아의 권리를 옹호하며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라.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구출하라. 너희가 어리석고 무식하여 흑암 가운데 살고 있으니 세상의 모든 기반이 흔들리는구나. 나는 너희가 신들이며 가장 높은 자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나 너희는 보통 사람처럼 죽을 것이며 일반 통치자들처럼 엎드러질 것이다. 하나님이시여 일어나 세상을 다스리소서. 세상 나라가 다 주의 것입니다. 시편 81편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죠. 이스라엘 1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고집대로 내버려두어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그런데 여기를 잘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되게 바보 같잖아요. 왜 말을 안 듣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우리도 그렇게 자유롭진 않거든요.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저도 제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런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본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본능에 하나님은 말해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겠다고. 아, 그럼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권자 되는 삶은 어떤 삶인가? 82편에 그렇게 얘기하죠. 가난한 자와 고아의 권리를 옹호하고 가난하고 고통당한 자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는. 그러니까 나만 챙기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더 나아가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더 나아가서 누군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만한 사람들을 찾고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한테는 그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 되어주신 것을 인정할 때만이 아 하나님이 주권자 되어주시면 나만 좋으라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른 곳을 흘러가게 함 위함이구나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나 자신의 삶을 봐도 저 자신의 삶을 봐도 내가 너무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것만 많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생각해보시면 나 밖에 없을 거예요. 잠깐 멈춰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권자 되고 계신지.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주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닿고 싶은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금 그것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겠죠. 오늘도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밝은 주어졌는데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주권자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잘해줬는데 하나님의 말을 악착같이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바보 같아요. 근데 그 바보 같음이 남일 같진 않습니다. 그들도 역시 나름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었던 거고, 우리 역시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것.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권자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삶 속에,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이 미치게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미치길 원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오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